이제 점프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업데이트 함수 안에 점프를 다뤄주는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만약 저희가 스페이스 버튼을 누르시면 이 점프 버튼이 누른 걸로 인식이 되어 이 품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리지드 바디에게 힘을 주게 됩니다. 이때 힘을 주는 방향은 벡터 투 업, 즉 위쪽 방향으로 힘을 주게 되며 힘의 강도는 저희가 설정해준 점프 파워만큼 힘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캐릭터가 이동을 할때 왼쪽으로 이동하게 될시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이를 다뤄주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저희가 수평으로 이동하는, 즉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키보드를 누를 시에는 이 if문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이 저희가 아까 봤던 이 함수인 input axis row horizontal 값이 왼쪽으로 입력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 값이 true가 이 마우스로 드래그한 값이 true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스프라이트 렌더럴 점 flip x의 true 값이 입력되게 되는 것인데 이는 flip x 즉 스프라이트를 x축으로 뒤집는 것에 대해서 true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저희가 키보드를 왼쪽 값을 입력했을 때 스프라이트가 왼쪽으로 뒤집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적용한 내용들을 게임 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저희가 아까 캐릭터가 이동하거나 점프를 할때 스피드나 점프 파워를 곱해줘서 이동하게 했는데 그 값을 지금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를 3, 점프 파워를 5로 입력하겠습니다. 이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오른쪽 키를 입력하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왼쪽 키를 입력하면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스프라이트가 뒤집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실행했을 때이 캐릭터가 넘어졌었는데 이 부분은 Z축으로의 회전값을 고정해주는 버튼을 입력하면 캐릭터가 갑자기 회전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점프를 하겠습니다. 이 점프 파워만큼 위로 힘을 줘서 점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캐릭터의 리지드 바디 2D 다이나믹을 적용했기 때문에 중력이 적용돼서 위로 힘을 가해줘도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제 플레이어에게 애니메이션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에게 총두 가지 애니메이션을 넣어줄 예정인데, 하나는 플레이어가 어디로 이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애니메이션이고, 하나는 플레이어가 이동했을 때 애니메이션입니다. 먼저 플레이어가 가만히 있을 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 애니메이션을 만들려면은 먼저 어셋 폴더에 있는 메인 캐릭터에 들어가서
핑크맨에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이들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을 다 펼쳐보시면은 나오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선택해서 플레이어 오브젝트로 옮겨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게 되는데 지금은 애니메이션이 저장될 곳을 정해야 됩니다. 저는 에셋 폴더에 있는 애니메이션 폴더를 미리 만들어 줬기 때문에 여기에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플레이어 아이들로 하겠습니다. 이후 윈도우 애니메이션 애니메이터 창에 들어가면은 플레이어에게 할당된 모든 애니메이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애니메이터에 보이는 모습은 엔트리가 플레이어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는 게임이 시작하고 나서 끝날 때까지 계속 플레이어 아이들 애니메이션을 재생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플레이어 아이들은 플레이어의 기본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계속 놔두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드래그로 만들어준 플레이어 아이들 애니메이션이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레이어 아이들을 클릭하고 모션에 있는 플레이어 아이들을 클릭한 뒤 이것을 다시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저희가 만든 플레이어 아이들의 애니메이션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모습으로는 1초마다 한 이미지씩 배치가 돼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게임을 실행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터 창이랑 같이 보게 되면 지금 계속 플레이어 아이들이 실행되면서 플레이어가 들썩들썩거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지금 적절한 속도로 애니메이션이 제작된 것 같은데 혹시 플레이어가 들썩거리는 것을 조금 더 느리게 하고 싶다면 여기서 스피드를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더 빠르게 하고 싶으신 1보다 더큰 숫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더 느리게 하고 싶으신 1보다 더 작은 숫자를 대입해 주시면 더 느리게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같은 방식으로 플레이어가 이동했을 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에셋 폴더 안에 다시 핑크맨 파일로 들어가서 여기 런 이미지를 보시면 됩니다. 런을 펼쳤을 때 나오는 모든 이미지들을 다 클릭하신 뒤에 플레이어로 옮겨주시고 저희가 아까 저장했던 장소로 들어가서 거기에 플레이어 런이라는 이름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애니메이터 창에 가보시면 플레이어 런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플레이어 아이들에서 플레이어 런으로 전환되고 플레이어 런에서 플레이어 아이들로 전환될 수 있게 조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아까 제가 말한 그대로 플레이어 아이들에서 런으로 전환될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플레이어 아이디를 클릭한 뒤에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메이크 트랜지션을 만든 다음에 플레이어 런으로 연결해 줍니다. 같은 방식으로 플레이어 런에서도 메이크 트랜지션을 만들어 준 다음에 플레이어 아이들을 가리켜 줍니다. 그 다음 여기 옆에 있는 파라미터에서 플러스를 누른 다음에 부를 눌러서
이스런이라는 불 타입의 변수를 생성해줍니다. 그 뒤에 플레이어 아이들이 플레이어 런으로 바뀌는 조건으로 isRun이 true로 되게 설정을 해주시고, 여기 부분에 플레이어 런이 플레이어 아이들로 가려면 isRun이 false가 되게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has exit time을 꼭 해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has exit time은 트랜지션 조건과 무관하게 동작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트랜지션 컨디션 조건을 제어하는데 좀 걸림돌이 될수 있습니다. 이걸 해제해 주시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다 끌어당겨 주시면 됩니다. 이제 설정해준 트랜지션 컨디션 값을 이용해서 아이들과 런 애니메이션 간의 전환을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 스크립트를 더블 클릭해서 나타내줍니다. 이제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애니메이터 라는 타입의 변수를 선언해 줍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awake 안에서 애니메이터를 불러와 줍니다. 이후 이제 전환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이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수평으로 이동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X축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X축의 이동 속도가 0.3보다 작아진다. 즉, 플레이어가 멈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플레이어가 멈출 시에는 애니메이션 값에 isRun이라는 파라미터를 false로 만들어줍니다. 만약에 플레이어의 X축의 속도가 0.3보다 크다. 즉, 플레이어가 이동 중인 상태라면 애니메이션의 isRun 값을 true로 만들어준다는 스크립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스크립트 내용을 이용해서 다시 게임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터 창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으로 가만히 있을 때는 아이들이 계속 작동하고 있지만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때는 run 애니메이션이 작동하고 왼쪽으로 이동했을 때도 run 애니메이션이 작동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플레이어가 장애물에 충돌하고 그에 따라 체력이 깎이는 것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asset 폴더에 trap이란 폴더에 들어가서 장애물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파이크라는 폴더가 있는데 여기 안에 아이들이라는 그림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위치에 장애물을 놓아주시면 됩니다. 이름을 장애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장애물에 리지드 바디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지드 바디 2D를 할당해 주시고 바디 타입은 스태틱으로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장애물 오브젝트는 움직이는 객체가 아니기 때문에 스태틱으로 해줘서 움직이지 않는 객체라고 지정을 해주도록 합니다. 이제 콜라이더를 할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이더는 폴리곤 콜라이더 2D라는 콜라이더가 있는데 이걸 할당해 주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장애물 모양이 들쭉날쭉한 모양이기 때문에 특정 도형으로 콜리전을 지정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콜라이더의 모양을 만들어 주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폴리곤 콜라이더 2D를 설정하게 되면은 이렇게 두리뭉술하게 콜라이더가 나오게 되는데 저희는 에디트 콜라이더 버튼을 눌러서 저희가 콜라이더를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보시면은 점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들을 클릭하고 드래그를 하면서 저희가 원하는 모양으로 콜라이더를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이 스프라이트 모양이랑 맞춰서 콜라이더를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이제 태그를 추가할 건데, 태그를 추가하려면은 이 태그 버튼을 눌러서 Add 태그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Enemy라는 태그를 새로 추가해줍니다. 이 태그를 왜 설정해 주는지는 저희가 나중에 스크립트를 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태그를 만들었으면 여기 enemy 태그를 할당해 주도록 합니다. 이제 플레이어 스크립트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성한 코드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퍼블릭 변수로 헬스를 선언해 플레이어의 체력을 다뤄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콜라이더 온 콜리전 엔털 2D 함수는 플레이어가 콜라이더를 컴포넌트로 가진 객체와 충돌했을 때마다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저희가 장애물에도 아까 폴리곤 2D 콜라이더를 활성화시켰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장애물과 충돌했을 때이 함수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충돌한 객체는 여기 매개 변수인 콜리전에 할당됩니다. 만약 충돌한 객체의 태그가 에너미였다면 저희는 데미지를 다뤄주는 함수인 데미지드 코루틴이 호출됩니다. 저희가 아까 태그를 다뤄준 이유가 이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달아준 것입니다. 태그는 오브젝트의 특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플레이어가 장애물이 아닌 다른 오브젝트와 충돌했다면은 태그가 에너미가 아닌 뭐 다른 이름을 정해서 태그를 분류해서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할수 있습니다. 일단 현재는 플레이어가 장애물이랑 충돌했을 때만 다뤄주기 때문에 데미지드 코루틴을 호출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지 코루틴에 진입하게 되면 바로 먼저 헬스에 3이 깎입니다. 즉, 플레이어의 체력이 달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스프라이트 렌더러의 컬러를 빨간색으로 변경해 주어 플레이어의 체력이 깎였다는 것을 사용자가 시각적으로 바로 알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기
Return New Wait for Seconds 1F는 플레이어가 이렇게 빨간색이 된 상태를 1초 동안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구문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은 여기 구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1초를 기다려준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빨간색인 상태를 1초로 유지해주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저희가 설정해준 게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장애물이랑 충돌했을 때마다 빨간색으로 변한 뒤 1초 뒤에 다시 원래 색깔로 돌아오는 것을 볼수 있고, 현재 원래 헬스가 100이었는데 지금 91이 됐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닿을 때마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닿을 때마다 3씩 체력이 깎입니다.